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매출액 10조 3,705억 원, 영업이익 5조 5,739억 원, 순수익 4조 3,285억 원으로 모든 부분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며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큰 폭의 출하량 증가를 기록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각각 19%와 28% 증가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공급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신규 공정 확대 적용과 양산 가속화를 통해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